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TV 핀 대표입니다. 오늘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K-POP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핫하게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곡을 통해서 저도 방탄소년단에 입덕을 하게 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멋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봐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BTS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우리 �멤버들이 다들 복고풍 패션, 구찌 패션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 각자의 개성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마스크가 좋잖아요. 마스크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아서 구찌의 이런 힙한 감성하고 찰떡으로 어울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Map of the Soul 온라인 콘서트를 했잖아요. 마지막 곡을 부를 때 멤버들이 모두 다 개성은 각자 다 살렸는데 뭔가 조화로 왔던 게 다 구찌 옷들을 입었더라고요. 각자의 개성대로 캐주얼하게 또는 포멀하게 너무나 잘 갖춰서 입었더라고요. 재킷의 정석을 보여준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멤버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맏형 우리 진, 김석진 군이요. 92년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석진 군의 비주얼에 반해서 입덕을 석진으로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석진 군은 컨트라스가 강한, 대비감이 강한 게 굉장히 잘 어울려서 헤어스타일도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진한 컬러들이 훨씬 더 이렇게 포스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밝은 컬러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때 좋은데 석진 군은 귀여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맏형답게 좀 멋진 그런 모습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핑크색 입은 이런 수트 부드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강하게 강렬하게 입는 석진 군이 조금 더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웜톤으로 헤어도 염색하고 옷도 입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모두 다 쿨톤으로 염색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깨 깡패라고 혹시 얘기 많이들 하던데요. 골격으로 보자면 내추럴 체형의 옷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요. 짧은 스웨터나 핏되는 스웨터보다는 와일드한 그런 셔츠가 더 멋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93년생 민윤기 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슈가가 설탕의 슈가가 아니고요. 스펠링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예명을 슈가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얼굴이 굉장히 뽀얗고 귀엽고 웃음이 굉장히 달콤한데 그 설탕의 이미지가 비슷해서 이렇게 슈가라고 예명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이 고운 피부를 포인트를 주는 그런 스타일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트하고 날리는 헤어보다는 차분하고 반짝반짝거리는 헤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윤기군 같은 경우에 안경을 굉장히 많이 끼더라고요. 안경은 포인트를 주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강조해주기 위한 포인트 되고요. 또 얼굴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안경보다는 좀 부드러운 태가 슈가랑 잘 어울리고요. 어떤 날카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그란 안경이 좋을 것 같고 또 동그란 이미지를 좀 시크하게 주기 위해서는 각진 안경이 좋은데 적절하게 슈가가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슈가의 퍼스널 컬러는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웜톤 헤어 컬러, 쿨톤 헤어 컬러 다 잘 어울리는 게 피부가 굉장히 라이트해서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한 컬러들은 다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이홉 정호석 군이에요. 영상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굉장히 개구지고 또 밝은 이미지가 굉장히 사람을 사로잡더라고요. 호석 군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작은 미니백을 많이 맸더라고요. 이거를 팬들이 도토리 가방이라고 명칭을 지어줬는데 제이홉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다람쥐라는 별명이 있는데 다람쥐가 늘 갖고 다니는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 시작은 그 미니백 안에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좋아서 자주 메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스타일링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착장에 따라서 미니백으로 포인트
임팩트를 주는 이 제이홉의 센스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목이 굉장히 제이홉이 길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아니면 스카프 그런 것도 잘 어울리고요. 얼굴도 살짝 이제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밴드나 모자 같은 거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이홉의 퍼스널 컬러는 제가 요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쿨톤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이비인데요. 굉장히 헤어도 블랙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에다가 네이비도 짙은 쿨톤의 네이비고요.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웜톤에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고 같은 네이비인데 노란기가 많이 도는 웜톤의 수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쿨톤이 훨씬 더 잘 어울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제이홉 같은 경우는 직선의 이미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도 이렇게 펌보다는 직선적인 게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탄의 리더, 우리 남중근. 직선적인 얼굴에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수트 같은 경우도 블랙 앤 화이트 수트 같은 거 잘 어울리고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부드러운 인상보다는 본인의 이런 지적인 이미지, 카리스마, 시크함을 살려주는 스타일링이 훨씬 본인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요. 이마가 아주 넓은 편 아니기 때문에 내려주는 것보다는 저렇게 오픈해서 올려줬을 때 더 지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투하고 부드럽게 스타일링하는 것보다는요. 지적이고 시크하게 리더답게 스타일링하는 게 훨씬 돋보이고요. 딱 엄친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95년생 지민군이에요. 신기한 게요. 저 처음에는 지민군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방탄 입덕할 때는 진으로 입덕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특히나 영상을 볼수록 지민군한테는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민군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춤이겠죠. 부산예고 입학할 당시에 무용수석 입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춤선이 조금 다른 아이돌과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가성의 얇고 높은 목소리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하더라고요. 다음은 지민군의 퍼스널 컬러예요. 지민군도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가 어울리지만 헤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레드나 퍼플, 이렇게 은발 이런 컬러보다는 금발의 따뜻한 헤어 컬러가 지민군의 이런 곡선적인 이미지,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랑 잘 어울리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잘 하는데요. 이럴 때도 따뜻한 컬러 활용해서 아이섀도우, 아이 메이크업 하니까 찰떡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민군 같은 경우는요. 악세사리 활용을 잘하고 특히나 이어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어링을 봤을 때 직선적으로 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어링 모양이 조금 동글거나 링 같은 게 더 잘 어울렸고요. 헤어 같은 경우는 곡선적인 게 잘 어울리죠. 간혹 수트를 입을 때나 시크한 스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이마를 오픈해주고 머리를 길을 보이게 짧게 했을 때는 색다른 성숙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V 김태형 군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위로 몇 번이나 등극이 된 김태형 V. 제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B 같은 경우는 일단 얼굴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잘 어울리죠. 그렇지만 우리 B 같은 경우는 쿨톤이 훨씬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B의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너무 밝게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랙에 짙은 헤어가 B의 인상을 더 살려줘서 좋았고요.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쿨톤에 포인트 되는 헤어가 더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에 다른 포인트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악세사리를 화려하게 한다거나 안경을 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얼굴을 빛나게 심플하나 포인트되게 연출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BTS의 막내 정국군인데요. 97년생
황금 막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보컬이면 보컬, 랩이면 랩, 댄스면 댄스, 이 모든 걸 잘 소화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저는 BTS 멤버들 공부하면서 정국군 얼굴을 익히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볼 때마다 다른 이미지예요. 막내처럼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어느 때는 섹시미, 고음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천의 얼굴. 정국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쿨톤이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국군은 레드 컬러 너무 잘 소화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도 그걸 아는지 레드 수트를 참 많이 입고 나왔고요. 얼마 전 제가 봤다던 그 온라인 콘서트에서 구찌 레드 수트를 입었을 때 정말 그 보여지는 섹시미와 퇴폐미는 눈길을 아주 고정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정국군의 이목구비도 굉장히 또렷또렷 크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강한 그런 얼굴인데요.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람이 이렇게 센 컬러를 입었을 때는 컬러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국군은 그걸 딱 누르고 본인이 멋지게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레드를 안 입고 있더라도 이렇게 배경이 레드일 때 멋진 정국군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이 7인의 남자들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고 또 방탄소년단은 사실 직접 만나본 건 아니라 영상과 사진을 통한 이미지 분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탄소년단의 장점들, 이미지의 특징들 같이 얘기 나누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미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